안녕. Nice to meet you, you guys. I'm doing well. Thank you, thank you. Welcome to my channel. This is Devili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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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Ta ha ha ha. Shout out to Devilin. Anyway, today I'm gonna show you a swear word. It's part. FART, not PART. Part. And then let's find out this meaning is FART. Fart. To expel intestinal gas through the anus. Break wind. An annoying or place person. 필요해. 네, 오늘은 방구입니다. 방구. FART. Part. 사람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인체의 어떤 그 방출하는 거죠. 근데 방구가 싫은 녀석이나 바보 같은 사람의 뜻도 있답니다. Part. 예. 오늘도 또 비디오 소개시켜준대요. 일단 한번 보세요. 可愛くないって何ですか？自分磨きをちゃんと頑張ってない人の方が可愛くないなと思います。口開けて物を食べるとか。くちゃくちゃ言いながら食べる人とか、ご飯食べる人とか、マナーが悪い人とか、すぐ怒る人とか。ああ、それも絶対可愛くない！燃えそでが可愛くないです。燃えそでって何ですか？この手ちょっとそれ伸ばして手こうやって隠すやつが。 可愛くない。可愛くないですか？可愛いです。可愛いと思います。可愛くないです。なんか汗拭くときにこうやってこうやって歩く人こうやってなんかね、可愛くない。何もしないでなんか私ブサイクだからってそれをなんか言ってなんか共感を得ようとする人たち。素直じゃない人可愛くない。本当のその自分出してる方が可愛いなって思う。 可愛くないものというか、なんか人を不愉快見てて不愉快にさせるようなものは全般的に可愛くないなって思っちゃいますね。なんかそれ以外だったら多分何してても可愛いなとか、そのいろんな見方によって可愛さがあると思うので、まあ男の子は基本的に可愛くないでしょうね。やっぱりね、可愛いっていうものがなんかそもそもまあ流行りものに使われるんで、まあ今まあ流行ってないものは全部可愛くないっていう感じ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ドクロとか ゾンビ、カタツムリとか、カタツムリとか 嫌いね、可愛くない。車可愛くない。機械っぽくてあまり可愛くない。僕は自分の部屋が多分可愛くないと思います。めっちゃ汚いんで、多分見たら多分みんな可愛くないって言うと思います。タンスが古くて可愛くないです。机が小学校の頃なので可愛くないです。でも可愛くないって多分人それぞれなので、可愛くないものはそんなに多分あんまりないな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오늘은 일본 하면은 귀엽다, 귀엽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아주 뿌리 깊게 박힌 것 같습니다. 귀엽다, 귀엽다라는 어떤 그 말. 어떻게 보면 귀엽다라는 것이 일본을 대표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귀엽다. 그 나라 하면 뭐 대표할 수 있는 뭐 단어, 뭐 음식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귀엽다. 일본어 카와이입니다. 카와이, 카와이. 질문이 Why is not kawaii? Asking Japanese girl and boys, what is not cute in their opinion? 어떤 것이 귀엽지 않다? 어떤 것이 귀엽지 않다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쭉 해석했는데, 물론 약간의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역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두 가지 아주 잔잔한 오역은 누구나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거는 큰 문제점이 안 되고, 혹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다든가 이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주 감사히 받을 테니까. 근데 뭐 웬만해서는 뭐 그렇게 큰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역에 대한 것이 있다면 글을 남겨두시고, 어디가 어떻더라라는 거, 그걸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귀엽다라는 개념, 이걸 내가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귀엽다, 일본에서 카와이란 말참 많이 쓴다. 그냥 귀엽다, 귀엽다라는 것만 알았어. 귀엽다. 귀엽다. 근데 귀엽다라는 이미지가 이걸 하고 나서 전혀 새롭게 느껴지게 됐어. 한번 보자면, 하기 전에 혹시 오뎅 아세요? 오뎅? 우리는 오뎅 하면은 그 덴뿌라 꼬치 껴가지고 물에다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주로 오뎅이라고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오뎅이라는 개념이 꼭그 덴뿌라 말고도 무도 집어넣고, 게도 집어넣고, 또뭐 고기, 육류도 집어넣고, 어쨌든 간에 국물에다 삶아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를 다 오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뎅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죠. 마치 우리나라 김치 하면 배추김치가 김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김치도 한 300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귀엽다, 단순히 그냥 모양이 귀엽다, 아기자기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딱 보게 되면은 귀엽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개발하지 않는, 분발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귀엽지 않다. 귀엽지 않다. 귀여운 거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귀엽지 않다.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개념이 벌써 여기부터 다르게 느껴지는 거. 이상하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랑 귀여운 거랑 무슨 상관이지?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입을 아 벌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 아 벌리고. 그리고 소리, 음식을 먹을 때 쿠착쿠착 하라, 쿠착쿠착. 소리 내면서 먹는 사람. 또는 매너가 나쁜 사람. 또 금방 화를 내는 사람. 그게 완전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엽지 않다는 개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나중에 또 보면 나오겠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입을 크게 벌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 소리 내면서 먹는 사람, 또 매너가 나쁜 사람, 금방 화를 막 금방, 화를 막 부락부락 금방금방 내는 사람. 벌써 여기서 다섯 종류가 나왔는데, 귀엽지 않다는 개념이 벌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귀엽지 않다, 귀엽지 않다는 개념이 뭐길래.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어떤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말이 주로는 여자한테 많이 쓰는, 가끔가다 남자들 쓰겠죠. 남녀 여자 따지도 않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쭉 보다 보면 또 우대 소대 모의 소대라고 해서 옷 소매를 길게 내는 것. 이제 소매가 있으면 옷 소대 소매를 이렇게 길게 내서 이렇게 한다지. 이런 게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게 귀엽지 않대요. 이런 어떤 뭐 그다음에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모은다지 뭐 이런 거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귀엽지 않다고 봅니다. 또 외국 사람이 보기에 그 귀여워 보이는데 얘네들 귀엽지 않아 보이는 거. 근데 손을 이제 말아 올린다지. 그다음에 땀을 닦을 때 막 이렇게 닦을 때 막 이렇게 닦으면서 걷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귀엽지 않아 보이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자한테 어떤 그 자극을 한 동감을 얻으려고, 교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겠죠. 그리고 어떤 이유를 대는 사람. 그것도 귀엽지 않대요. 그러니까 귀엽지 않다는 개념이 왜 거기서 귀엽지 않다는 그게 거기서 그게 나오는지. 그래서 못생겼다는 부사이크라고 하네요. 부사이크. 부스가 저번에 말했듯이 부스는 못생긴 여자고 보통 부사이크는 못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부사이크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못생겼다는 말고도 다른 뜻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사이크. 서툴다라는 뜻도 있는 거. 어떤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서툴게 만들어졌다는 손재주가 없다 할지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말하면 나이브라고 하죠. 아주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으면 또 귀엽지 않대요. 사람이 되게 가식적이고 뭐 이런 게 또 귀엽지 않대요. 귀엽지 않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 진짜 귀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엽다는 것이 어떤 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꼭 모양이 귀엽다. 모양이 귀여운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좀 불행하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도 전체적으로 귀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귀여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했는데 그 사람이 뭘 해도 막 가시에 낀 것처럼 귀여워 보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귀엽다라는 측면이 너무 다방면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귀염성이라는 거 어떻게 특별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남자한테 딱 질문했더니 보통 남자는 귀엽지 않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네요. 남자들은 이렇게 묵묵하고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귀엽다라는 것이 원래 그 유행하는 것을 발견한달지 유행에 또 민감할 수가 있어요. 유행이라는 게. 그리고 또 지금 유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귀엽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것이 어떤 패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태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귀엽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골은 귀엽지 않대요. 좀비도 귀엽지 않다고 그러고 또 달팽이도 귀엽지 않대요. 또 싫어한대요. 그리고 자동차는 귀엽지 않대요. 귀엽다라는 개념이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계뿐인 것도 귀엽지 않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자 아 나루호도 그러네요. 맞장구 칠때 나루호도라고 그러죠. 나루호도는 아는 분은 다 알고 호도가 이제 또 거시기가 있으니까. 저는요 제 방이 귀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저분해서 책상에 서랍을 막 정리하지 않고 그냥 둔달지. 그리고 저번에 그 부스에서 됐었는데 키스 KISS 키스라는 게 또 동음이어가 있네요. 키스 키스에서 보리멸 보리별일지 뭐 보리멸이라고 나네. 키스 그리고 댄스라는 말 써. 영어에 보면 댄스였죠. 댄스를 걔네들은 댄스라고 발음 안 하고 댄스라고 발음하니까 여기서 또 동음이어로 한번 먹이는 말이 나는 수혜거든요. 책상에 서랍이 오래돼서 귀엽지 않아 보인다. 그 다음에 그 서랍장을 체이스 서랍장 흉부 큰 상자 흉부 서랍장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후 책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서 귀엽지 않다는 등. 그래서 그 귀엽지 않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생각하다니까 꽤 모든 것이 다 귀여운데 그 중에서 귀엽지 않은 게 몇 개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귀엽다라는 이미지는 뭐냐. 귀엽지 않다는 의미는 나쁜 매너,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사람, 또 금방 화를 내는 사람,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 여자는 정리하는데 내가 이거 딱 이거 해석하고 나서 느끼기에는 이 여자가 정리한 서너 가지뿐만 아니라 이 귀엽다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가 기준의 어떤 최고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귀엽다, 귀엽다라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많이 관련돼 있는 어떤 사람 태도도 있을 수 있고, 매너도 있을 수 있고,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디테일한 것, 상당히 막 구석구석까지 다 귀엽다라는 것을 쓰죠. 그래서 귀엽다라는 게 일본을 대표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쭉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그럼 우리나라는 그 어떤 그 낱말이 과연 상당한 뜻을 가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럼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단어 하나로 상당히 응용할 수 있는, 뭐 김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한국은 김치다 라고 말은 되지만, 이 김치가 좋으면 해먹을 수 있을까요? 야 저 사람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응? 맨날 빈둥빈둥 놀고 김치스럽지 않아? 얘기를 말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지. 왜 김치 속에는 김치를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양념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수성이 잘 돼야 맛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몸에도 좋기도 하고 약간 나쁠 수도 있고 짜고 맵기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을까? 아 저 사실 김치스럽지 않아? 응? 자기만 알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야 저 사람 밥 먹을 때 너무 소리 내면서 먹는 것 같지 않냐? 응? 김치스럽지 않아? 김치를 얌전하게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뭐냐, 어쨌든가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김치라는 말을 가지고 야 저 사람 참 김치스럽지 않아? 그 얘기를 만들 수 있는데 조금 어색하죠? 많이 쓰면 할 수도 있는데 김치 말고도 이런 식으로 한국을 대표했을 건 무엇이 있을까요? 부지런하다? 아 저 사람 부지런하지 않아? 부지런스럽지 않아? 부지런하다. 또 뭐가 있을까? 한국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김치. 멋있다. 멋있다란 말도 있는 것 같아. 멋있다. 아 그 사람 아무래도 멋있지 않아? 멋있다. 멋있다란 말. 한국이 일본 사람 봤을 때 이케맨이라고, 이케맨. 스타일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했을 때 스타일이 좋다. 멋있다. 멋이 좀 난다. 멋있다란 말도 좀 괜찮겠네요. 김치, 김치스럽다. 좀 멋있다. 멋지지 않다. 멋지다. 또 멋지다. 뭐 또 뭐가 있을까? 아, 너 멋지지 않아? 아무래도 너 멋지지 않아? 멋지다. 멋지다. 한국은 멋지다? 멋지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서울 말 말고도 내가 딱 생각했더니 거시기란 말이 이 말에 상당히 이러고 이거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거시기 하다. 거시기 하다라는 것은 상황과 상황, 부대 상황에 따라서 의미하는 게 많이 달라지니까, 그 뭐 말대로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지 않냐 뭐 이런 것처럼, 그 거시기, 거시기도 상당히 서울 말은 아니지만 한국 속에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여기 이런 거에 참 해당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거시기다. 거시기다. 그렇게 말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어떤 거시기하다. 아 저 사실 좀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참 거시기해. 참 소매를 올려서 뭐 이렇게 거시기하지 않아? 응? 저 사람 말이야. 응? 아무것도 안 하고 응? 집에서 짱박혀 있으면서 뭐한지 모르겠어. 참 거시기해. 거시기란 말이 딱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걸 하면서.